자, 이어서 이민호 우리 김고은 씨께 김은숙 작가님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여쭤보셨네요. 아무래도 두 번째 작품을 함께 하다 보니까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작품도 그렇고 전작들도 그렇지만 이번에 특히 더 크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참 예쁜 동화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따뜻해요. 네, 대본이 좀 따뜻하고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가 탄탄하고 모든 캐릭터들이 약간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좋은 기운을 주는 한편의 동화 같은 대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의 대본이. 네. 네. 되게 중요하죠. 예. 우리 김고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모든 캐릭터와 인물들에게 그러니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어떤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어떠한 캐릭터도 다 기억에 남고 매력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든 캐릭터가 다 사랑을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민호 배우님께 질문 주셨는데 정태을 역의 김고은 배우와 첫 작품입니다. 상대역으로서 김고은 배우님의 장점과 연기 호흡 어떤지 질문 주셨네요. 예, 우리 김고은 배우님 약간 시선을 아래쪽으로 좀 회피하시는데요. 예. 장점은 시시각각 변하는 눈빛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촬영이 아닐 때도? 아니요, 촬영할 때죠. 아, 정태영으로서? 네. 촬영 안 할 때 그러면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는. 예, 예. 촬영할 때 어쩔 때는 굉장히 좀 강렬하기도 했다가 또 어쩔 때는 그 수줍은 소녀 같기도 했다가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이나타운부터 뭐 도깨비 뭐 이런 작품들에서 항상 좀 스펙트럼이 넓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랬었는지를 눈을 보고 있으면 알 것 같아요. 네. 뭐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네. 오늘은 오늘 소녀소녀한데요. 아니, 오늘은 굉장히 눈빛이 순하네요. 순하다. 네. 예. 정태울로서는 좀 살짝 볼 수 없는 모습일 것 같아요, 왠지. 아, 정태울은 4부까지는 굉장히 좀 세죠. 아, 네. 또 변하는군요. 시시각각 정말. 네. 그러면 우리 연기 호흡을 한번 김고은 씨께 한번 여쭤볼까요? 어때요? 우리 이민호 오라버니죠? 오빠죠? 네. 첫 작품 함께하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정말 선배잖아요. 아, 그쵸. 네, 선배인데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실 그 촬영이 이제 처음 진행되고 이럴 때 어색한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거의 못 느끼고 바로 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네, 그걸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편하게 캐릭터로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주로 도움을 많이 받고 배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민호 선배한테는. 우리 이민호 씨 덧붙일 말 있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편하게 해줬는데도 아직도 고은 씨도 그렇고 도한 씨도 그렇고 선배라고 불러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 이 친구들이 형 누나라 오빠. 아, 누나도 괜찮네요. 예. 옛날엔 언니라고 불렀대요. 예. 아, 오빠한테 언니라고 형 오빠라고 부를지도 궁금해요. 끝날 때까지 안 부를래나 싶기도 하고. 후배로서의 그 예의를 또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예. 조금 더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빠 한번 가죠. 예. 지금 배우님 좀 이렇게 호영호제를 해야지 또 우리가 더 친해지니까. 예. 도한 씨 먼저 얘기. 그래, 헝 한번 해. 헝아. 헝아 한번. 민호 헝아. 아, 제가 왜냐면 태아라고 계속 불러가지고. 네. 가나요? 어렵나요? 네. 아, 형. 네. 오, 네?
쉽네. 쉽게 돼요. 처음이 어려워요, 원래. 어, 고은 씨. 다음에 듣는 걸로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고은 씨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굉장히 서로 굉장히 끈끈하고, 예, 이 촬영장 분위기가 어떨지 감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굉장히 끈끈합니다. 촬영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어, 아, 6개월 됐어? 오, 6개월 됐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죠. 우리 이민호 씨 체감으로는 네. 끝에 계신 정진 선배님. 네, 이정진 씨 왜요? 을 한 번도 촬영장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왜요?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끈끈한 거예요? 네, 보진 못하지만 굉장히 끈끈한 겁니다. 아오, 예, 그것도 능력이에요. 예. 우리 이정진 배우님 좀 보고 싶으시죠, 이민호 배우를? 네. 이제 좀 보고 싶어요. 같이 만나 촬영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곧 만나는데요. 아하.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하실 거예요. 계속 고니가 이제 1임 생각을 하거든요. 1임의 행방을 궁금해하고 하는데 또 아마 시청자분들이 빨리 1임과 2권이 만나길 원하실 수도 있지만 안 만나시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엄청난 폭풍이 기다리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네. 예. 아 근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더 하죠 좀. 왜?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온라인 생중계 끝내야 돼요. 예, 우리 마음대로 더 시간을 틀 수가 없어요. 예. 아 온라인은 좀 프리한 거 아닙니까? 온라인은 좀 프리. 죄송합니다. 예, 민호 씨. 예, 우리도 프리하고 싶어요. 예. 아 우리 민호 씨도 아유 우리 고은 씨가 또 다 이렇게 포장을. 아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정진 씨부터 이번에 네 우리 더킹 영원의 군주 관전 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시죠.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아마 눈을 떼실 수가 없으실 거고 아마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또.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또 애착이 가는 캐릭터들이 생길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푹 빠지실 거고요. 우리 정은채 배우님. 내일이 첫 방인데 일단 이 드라마의 전개를 이끄는 서사가 굉장히 주요하게 담기는 1회이기 때문에 네, 첫 방부터 꼭 함께 정주행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김경남 배우님.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방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1화부터 잘 따라오셔야지. 때문에 네, 잘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 꼭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둘이 같이 말할 걸 그랬어요. 예, 미안해요. 예, 네. 우리 우도원 배우님. 저희가 같은 듯 다른 두 세계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그런 또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같은 시간대고 하지만 그래서 그 두 세계의 미장센을 한번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면 또 그 안에 있는 소품들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의상들이나 보면서 같이 또 그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김건 배우님. 이 두 분의 말을 이어가자면 저희 드라마는 그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가 더해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보면 볼수록 다음 회가 더 기다려지고 또 막 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1회부터 이제 같이 정주행을 하셔야 돼서. 그렇구나. 네, 그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네. 수많은 1인 2역이 나오는데 그 1인 2역들의 다른 지점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관전 포인트 나왔습니다. 예. 네. 마지막까지 함께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1화부터 계속 같이 보자는 거예요. 예 우리 이민호 씨.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서사에 그리고 때로는 로맨스에 그리고 때로는 멜로 그리고 또 1인 2역의 색다른 변신들에 집중해 주시면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내일은 더킹과 함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아주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시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기자님들도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배우 6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더킹 영혼의 군주 온라인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4월 17일 금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더킹 영혼의 군주에 많은 관심과 성원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